네, 시키라 청취자의 고민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공사는 계속됩니다. 코너는 공사 중! 이분 아침에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남자처럼 머리에 까치집 짚고 아, 예, 눈도 못 뜨고 양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그우먼 김영희 씨!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턱수염이 올라서 예, 더 남자다울 것 같습니다. 면도하는 예. 모습이 섹시할 것 같은 BAB의 태현 씨! 안녕하세요! 어, 면도해요? 저 면도 하긴 해요. 근데 뭐 3일에 한 번꼴로? 3일에 한 번? 네. 에이, 많이 네. 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죠. 아, 그죠, 그죠. 다행이네요. 이분은요, 막 우유 한 통을 먹고 잔 아기처럼 얼굴이 약간 부어 만두처럼 귀여울 것 같아요. 볼 한번 꼬집어 보고 싶은 남자. 아예 너무 작가님. 에이, 나는 수염 나고 얘는 우유로 인마. 자기가 완전 같은 팀인데. 나 동갑인데. 자, BAB 영재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BAB 영재입니다. 네. 우리 영희씨 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아, 근데.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만나기 전에 예, 예. 제가 또 이걸 들으면서 왔어요. 시키라를. 아. 근데 앞에 호갱분이 예. 사연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기친 때 1부에서.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저는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리고 아, 싶어가지고. 진짜요? 네. 다시?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연결 한번 네. 네. 아, 예. 됐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아까 그분이시구나. 근데 아까 대현 씨가 네. 저희 또 밖에서 답답해서 말했잖아요. 제가 네, 어, 방법이 하나 하는 있다고.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예. 저도 약간 되게 소심해가지고 고를 때 누가 옆에 있는 게 되게 싫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걸 노리세요. 그래서 제가 노려요. 네, 그 막 하려고 저한테 네. 이렇게 오시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해볼게요. 아우 진짜 고객님, 아, 네. 이거 고객님한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네. 네, 이거 사이즈 뭘로 드릴까요? 어, 제가 한번 아, 잠시만요. 친구가 밖에 있어서요. 야 어딨어? 이러고 이제 같이 나가는 그런 거 혼자서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 네 완전히 아~ 나가요. 뿌리쳐버려. 네 그렇게 뿌리쳐버려 완전. 밖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네. 네, 연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완전히 나가서 그냥 안 사요. 어, 거기서 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올게요 하고 그냥 어, 네, 나가버리거나 네. 네. 야 나 이쁜 옷 골랐는데 어딨어?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 얘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네, 얘 어디 갔어? 이러면서 어디 갔어? 네. 근데 이거 오히려 좋은 점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네. 도와주시러 오시면 아 저 네. 천천히 혼자 조금 일단 좀 둘러볼게요 라고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까진 용기 내서 근데 막 네. 해도 뭐 찾으시는 거 있어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것도 아 찾으세요 아, 잘 아니면 써 쓰세요 아니면 여기 써서 내고 들어가세요 그냥 좀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때요 그냥 좀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좀 볼게요 그러면 아, 제가 네. 같이 봐드리고 싶은데 아 그러면 그럼 좀 나갈게요 나갈까요 그냥 제가 혼자 볼까요 그냥 이렇게 계세요 계세요 좋다 그치 이런 방법으로 여기 계셔주세요 예, 예. 너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상황을 누나가, 한번 만들어보죠 네. 그럼 하늘씨 제가 점원 역할을 해드릴게요 네 옷가게에 왔다고 하고 네 한번 거절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씨가 네 연습이 필요하니까 파이팅 네, 네. 어, 어서오세요 고객님 뭐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저 니트 사러 왔는데요. 아, 니트 너무 많죠. 저희 집에 니트 전문점인데. 이쪽을 알아보세요. 정말 고객님에 딱 어울리는 거 있어요. 내가 봐드릴게. 이거 하늘색 네. 어떠세요?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사시고. 이거 핑크색 어떠세요? 그거 근데 어, 아깝게 더 나은 거. 하늘색 사실 거예요? 380만 원입니다. 사실 거예요? 아, 아니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래, 아니요. 요 아니요 하나만 하면 돼요. 예. 네. 사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영지 씨랑도 한번 상황을 네. 남자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또 그럼 심쿵하지 좀. 네. 예, 잘생긴 남자분으로. 우유 같은 남자.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게 소개팅이 아니죠? 네, 소개팅 아닙니다. 아니, 저 영재 씨 점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점원이에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저 혼자 볼게요. 어, 뭐 찾으시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근데 제가 가게가 어디 들어갔죠? 어, 가게 화장품 가게라고 하죠. 화장품 가게. 예. 화장품 21호 쓰세요? 21호. 예. 아, 수분크림 사려고요. 아, 수분크림이요? 수분크림 또 네.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되게 보습도 좋고요. 쓰시면 네. 피부에 딱 맞으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떠세요? 한번 이, 발라보실래요? 어, 이거... 네. 에이, 에이. 네. 아니, 학원 다닙시다 우리 거절 학원. 그래요. 아, 아유, 하늘양. 네. 그래요. 아 너무 잘했고. 조금만 노력해 봅시다 하늘양. 네. 한번 노력해 보고 문자 또 보내줘요. 어떻게 됐는지 네, 궁금하니까. 네. 파이팅. 안녕.
안녕. 네.